네. 네. 8월 30일 월요일 아침 지금 57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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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간 하고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네. 먼저 오늘 일정 정도 네.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 주 일정 표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7월 잠정 주택 매매 정도가 있고 내일이 좀 중요한데 미국 중국의 이제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고 MSCI 이제 종가의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편입이 되고 한 종목이 좀 편출이 되면서 외국인 이제 그 매매는 좀 마무리될 네. 수 있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 에코 프로비엠이 편입되고 KMW가 편출됩니다. 웃지 마세요. 맞아요. 김민우냐?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미안해. 그것 때문에 좀 미리 빠져서 네. 내일부터 반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급 때문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희망 심어주지 마시고요. 아,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9월 1일은 이제 네. 한국의 8월 수출 데이터, 뭐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 일진 하이솔루스랑 이제 수연료 탱크 기업 상장을 하고요. 이번에 흥행에 성공해서 아마 완전 성공이네. 예,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이 중국에서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이제 9월 3일 금요일은 미국의 8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폴더블이 9월 1일에 이제 중국에서 사전 예약 시작하는데 네.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사실 중국에서 삼성의 위치가 이제 많이 거의 없지. 거의 없지. 거의 0이래요. 야,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1등이었는데. 네. 아, 1등이었어요? 네. 아. 점유율이 없어요, 지금 거의. 아, 진짜. 네. 그럼 뭐 사전 예약 크게 기대할 건 없겠네, 그죠? 아니, 근데 뉴스 보니까 네. 100만 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중국에서 뉴스가 하나 뜨긴 떴어요. 중국에서. 네. 근데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이제 기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는 지금 폴더블 없어요? 중국 업체들 게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너무 근데 품질이 안 좋아서. 너무 저 후졌더라고요. 품질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딱 하면 줄 쫙 가고 그런가 보지. 뭐 줄도 가고 이렇게 접으면 막 이렇게 막 우글우글하고 우글우글하고. 네, 예. 좀 아직은 아, 본 적은 없잖아. 솔직히. 아니 뉴스 중국 업체라고 왜 막 얘기하는 거야? 네? 본 적은 없지, 솔직히. 네,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거라는 네. 거지 뭐. 자, 9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예상으로는 한 32포인트 정도 강세 네.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166. 일단 이제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 일단 잭슨 홀을 환호하는군요, 우리도. 네. 시장도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지수는 나왔습니다. 3160.87포인트. 네. 26.97포인트 정도 한 30포인트 가까이 출발했고요. 주요 대기업들이 다 일단 일제히 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네. SK하이닉스가 1.4% 정도 올랐고요. 좋고요. 예,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다 올랐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 오늘 그 S-OIL이 일단은 좀 출발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한 유가 증권사 많이 올랐어요. 예, 유가도 좀 오르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좀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OIL이 한 4% 올랐고 녹십자가 뭐 얀센 관련한 뭐 이런 이제 위탁 생산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조회 공시는 나왔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 네. 녹십자에서 직접 공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네. GS건설이 한 2% 대부분 한 1에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FNF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 이상 좀 빠지고 있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뭐 약부합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좀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지난주에 그 수소차 관련주가 되게 셌잖아요. 셌죠. 근데 이번 주에도 지금 역시나 뭐 상하프로테크 같은 연료전지 관련된 부품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이번 주에도 출발이 좋습니다. 2.6% 올랐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네페스가 한 2% 정도 올랐고요. 2차전지 소재주인 LNF가 2.3% 정도 반등하면서 뭐 고르게 다 반등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그 아난티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남북경협주죠. 이 기업만 좀 빠지는 것 같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괜찮습니다. 남북경협에 뭐 문제 있었나요? 특별한 뭐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아난티도 최근에 그 남북경협보다는 네. 그 골프장? 골프장에 그게 워낙 지금 실적이 되게 좋대요. 예, 워낙 많이 레저들을 하시니까 예, 그
그걸로 좀 올랐다고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그 위메이드 그 게임 회사인데. 위메이드 얘긴데? 네, 위메이드가 왜 지금 올랐어? 15%. 위메이드 신작이 났나? 신작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뭐 지난주에는 뭐 약간 성과 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은. 근데 오늘은 다시 지금 되돌려버렸어요. 그냥 원위치 됐어요. 위메이드가 한때 중국에서 날렸어요. 위메이드 네. 뭔 게임 만들었어요?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그 미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미르4라는 게임이. 미르가 저거 아니야. 미르. 용. 아 미르. 예. 네. 샨다라고 있었어요. 샨다. 텐센트가 네. 압도적 1등이고 샨다가 네. 중국 게임 퍼블리셔 중에 2등이었거든. 샨다랑 계약했어요? 내가 거의 직접 갔었다는 거 아니야. 샨다에? 그래서 기업 방문. 성공적으로 하셨고. 그렇죠. 네. 액시됐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메이드가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한 플러스 22포인트 정도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8포인트 1032 정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일단 좋은 좀 출발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괜찮네요. 그 예, 오늘 보니까 수소 관련주가 확실히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시장 계속 다음 주에 이제 그 수소 데이가 좀 열리잖아요. 또 현대차가 네. 개최하는 9월 7일 날.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계속 붙으면서 오늘도 뭐 두산 퓨어셀, 뭐 효성그룹 같은 수소 관련주가 일단은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더블 관련주들이 괜찮네요, 진짜. 예. 올더블. 어? 그 대장주가 파인테크닉스라고 있어요. 그 힌지 네.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 10% 이상 주가가 좀 급등해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가 대장이에요? 거기가 대장입니다. 왜요? 파인테크닉스가 1등 주고 바텍인 줄 아셨구나. 거기가 대장주구나. 아 이런 대장을 잘못 보셨구나. 나는 있지. 아니 염이사 부인도 신청했지. 짠돌이 정프로도 와이프한테 사준다 그러지. 아. 이건 된다는 얘기거든. 네. 아. 아니 이제 정프로가 출산 기념이지만 와이프한테 그걸 사서 선물한다는 거는 이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난 딱 그 얘기 듣고 딱 했는데 대장이 아니네. 약간 KH바텍이 좀 2등주죠. 2등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H바텍은 아니야. KH바텍은 네. 3등으로 샀네. 3등. 네. 아 그렇습니까? 3등. 여러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양전했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이 폴더블폰 주들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아까 기사 잠깐 봤는데 작년에 200만 대 정도 팔렸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 수치가 1000만 대 예상하고 있대요. 지금 글로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텍 지금 8% 올랐어요. 아니, 네. 바텍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바텍은 8% 올랐어요. 3등이에요. 3등. 3등. 3등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폴더블 관련주 아닌 거 아니에요? 폴더블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 작년에 폴더블 관련주였어. 아, 그래요? 올해도 폴더블 관련주겠지. 폴더블 네. 목적 전환했나?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아 근데 오늘도 좀 아쉬운 게 좀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또 오늘 매도예요? 예, 오늘 매도 출발을 했고요.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지금 의약품 관련주, 화학주. 요 두 개 섹터를 좀 사고 있고 전기전자도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일단 매도 출발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보통 이렇게 떨어지고 이슈가 좀 해소되면 외국인이 과거엔 사줬는데 네.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건설업종이 가장 좀 강한 편입니다. 그동안 사실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쉬었는데 네네네. 오늘 뭐 코오롱 글로벌이나 GS건설 같은 이제 기업들이 한 4에서 5%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신주도 SK텔레콤이 내일 MSCI 지수에서 이제 좀 비중이 줄어드는데 미리 좀 선전적을 받아서 오늘은 1.3% 반등을 하고 있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래도 정유 섹터가 가장 좀 그 상승폭은 좀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S-OIL이 좀 급등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센 이제 섹터가 폴더블폰. 네. 이쪽이 이제 섹터 쪽에서 가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항공기 부품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항공주, 대한항공을 비롯한 이런 또 방산주
이런 쪽이 오늘 또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뭐 철강이라든가 네. 조선, 뭐 건설 이런 경기 민감주도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빠지는 섹터는 은행 업종인데 그 카카오뱅크가 한 1% 정도 빠지면서 네. 은행 업종은 좀 약하고 손해보험주도 약간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난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반등했던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고 대부분은 다 일단 상승입니다. 네, 고르게 네. 다 오늘 상승. 크래프톤이 좀 빠지네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 기업은 조금 오늘 차익 매물이 가맹도 그렇고 네, 그러네요.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 한번 또 살펴주시죠. 네. 그 유진 투자증권의 이제 허재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좀 보고서를 쓴 건데요. 이제 지난주에 사실 또 질문 많이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제의 자료인데 2000년 이후로 네 번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게 그러니까 네 번 정도의 주기로 지금 올렸는데 2000년대 초반하고 2005년, 2010년, 2017년. 그래서 각각 이제 금리 인상하는 횟수는 다 달라요. 뭐 네. 두 번 만에 끝난 것도 있고 여덟 번 연속 올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이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2010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올렸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 취약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좀 금리 정상화가 좀 빨라졌다. 그런 좀 측면에서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 상승률이 그 당시에 1개월 후에 3.5% 올랐고 3개월 후에 10%, 6개월 후에는 20%가 올랐었어요. 그때 금리 인상 당시에 네. 한국은행이. 근데 그때 금리를 총 5번 올렸는데 세 번째 금리를 올렸을 때는 증시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를 두 번까지 올렸을 때는 계속 올라갔다가 세 번째 한번 확 이렇게 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는 좀 충격을 일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상이 악재인 이유는 이제 PER을 낮추는 요소다 보니까 좀 악재긴 한데 금리가 1% 올라가면은 PER이 1.1배 정도 하락을 한대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이익과 금리는 거의 관계가 없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실적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기는 대체적으로 이익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을 좀 낮추는 부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사이클에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영향은 좀 중립적이지 않냐. 네.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오늘 또 오건영 부부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이베스트 투자니까 저희 유해영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는 일단 당분간 금리 인상 걱정은 좀 넣어두자. 요런 좀 자료고요. 일단 12월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좀 개시할 것 같다. 그래서 11월에 자세한 상황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전략은 어쨌든 뭐 단순한데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고민은 내년 2분기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당분간은 걱정하지 말자. 그런 뉘앙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항상 이제 주간 이익 동향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한 달 최근 한 달입니다. 선진국이 3% 올라갔고요. 이머징 마켓 신흥국은 0.8%. 그래서 여전히 미국 중심의 그 이익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이클이고 한국은 좀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네. 들어와서는. 한국이요? 예.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저번에 메모리 사이클 좀 꺾이면서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2021년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일주일 전보다 마이너스 0.1% 감소했고 올해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는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올해 전체로는. 그래서 올해 전체 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100%가 넘는다. 그리고 PER은 현재 그 10.6배 정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업종별로는 유통업종이 이번 주에 가장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마트가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롯데쇼핑은 좀 추정치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다 올라갔고요. 운송에서는 진해어하고 제주항공이
좀 적자 폭이 축소된다. 네. 이런 내용이고 좀 이익이 추정치가 좀 떨어진 기업은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이 적자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호텔 레저 쪽에서는 하나투어가 조금 예, 그 2분기 그 적자 폭이 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아, 적자 폭이 확대해요? 네. 그 하나투어가 조금은 더 뭐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소폭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이 2분기 좀 더 적자폭이 조금은 더 확대됐다. 삼성중공업 참. 삼성중공업이 그 아무래도 네. 또 근데 이제 4분기에 유상자 하니까 좀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익 추정치를 나타낸 지표니까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실 때 이게 이미 선반영된 기업도 있고요. 네. 반영이 안 된 기업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잘 체크를 네.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KB증권에 뭐 김효진 연구원도 오셨지만 오늘 나온 자료인데 그 이은태 연구원님이 그 잭슨홀 미팅 빨라진 금융시장의 템포라고 좀 우리 투자 전략도 좀 빨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빨라져야 된다는 네.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증시는 급등하고 금리하고 달러가 오히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확실히 어쨌든 이제 멀어졌다. 파이어 의장이 그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너무 성급한 긴축이 경제를 위축시키는데 지금 이제 골디락스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원래 KB도 좀 3060 정도를 바닥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분할 매수를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를 보면 근데 오늘 나온 건 뭐냐면은 조정 시 분할 매수의 템포를 좀 더 빨리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 분할 매수를 하는데 좀 더 템포를 조금 더 빨리 사라.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언급을 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웰의 전망이 맞고 안 맞고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대요. 연준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결국엔 좀 투자 전략도 좀 빨라져야 된다. 네, 타이밍도 네, 네,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금융에서 심은주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번 주 전략을 적어줬는데 네. 좀 그 특징적인 게 라면하고 주류 업체를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라면? 라면하고 주류. 지금요? 예,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그 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오뚜기가 인상했는데 주가가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 다시 다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업종 실적 흐름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4분기부터 내년까지 판가 인상 이게 되고 원재료 비용은 또 안정화될 수가 있대요 오히려. 농산물 가격 하향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면 관련주 좀 한번 사볼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정프로 라면 1년에 몇 번 먹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20봉지 먹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20봉지? 네. 혼자서? 네. 어우, 많이 먹네요. 라면이 주식이네? 거의 뭘 주식이. 아니, 한 번에 2봉지씩. 나는 밥을, 나는 밥을 60번, 아, 2봉지씩? 네, 10번. 난 정도. 밥을 60번 먹고 아침 안 먹으니까. 네. 정프로도 아침 안 먹잖아. 네. 60번 중에 10번 정도는 10번은 라면이다? 네. 어우, 정프로 같이만 하면 라면도 사야 되겠구나. 아, 그 정도 안 드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거의 안 먹어요, 잘.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한 봉지잖아. 그죠, 한 봉지 먹죠. 한 봉지로 그 끼니가 돼요? 한 봉지에다 햇반이지. 아, 한 봉지 햇반. 근데 가끔 이제 라면을 저는 이제 주식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그 회 같은 거 요새 배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회. 회를 요새 이제 그럼 매운탕에다 넣나? 그러면은 이제 매운탕에 할 때도 있고 아. 그냥 이제 회만 먹기 좀 그러니까 차라리 라면 하나 끓여서 먹을 때 이제 그때 한 번 정도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하긴 사리로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네. 나도 한 대여섯 봉지 먹는 것 같다. 사리는 못 참지. 같이 먹어야지. 사리는 못 참지. 네. 김치찌개나 동태찌개 네. 사리는 네. 못 참지. 사리는 또 오뚜기죠. 오뚜기. 사리면이 보통 오뚜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런가요? 네. 그게 오뚜기. 노란색 그.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뜯을 때 보면 오뚜기 많더라고요. 예. 아, 라면. 라면도 하나 광고 들어올 만한데, 그죠? 아, 그 어떻게 된 거야? 옥수수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옥수수면 좀 힘들었어요. 네. 자, 하여튼 라면과 주류 쪽. 주류 쪽은 네.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좀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밤에 좀 약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주류 회사들 매출의 많은 부분이 그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근데 이제 매출이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요 기업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나 하이트 내용이니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이트 젤로와 롯데 칠서. 야, 근데 나 소주는 내가 뭐 이해를 하는데 맥주는 안 되겠던데. 최근에 내가 맥주를 있잖아요. 네.
그냥 카스니 뭐 화이트 맥주니 이런 거 먹다가 어? 야 무슨 제주 에일이니 뭐 이런 네, 거 있잖아. 광화문 에일 뭐 이런 거 먹어보면 글루는 계속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소맥으로 네, 타서 먹지 않는 이상. 근데 요즘은 이제 9시 때문에 타 먹는 양이 먹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안 타 먹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맥주나 한잔 하든지 아니면 뭐 소주나 한잔 하든지 이렇게 되지. 타서 이제 제조하기 시작하면 12시거든 그게. 그래도 타서 먹다가 9시 집에 가려면 짜증 확 나잖아. 근데 이제 그게 풀릴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김 프로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 이슈들 네. 때문에 집에 네. 먹는 수요는 사실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처럼 뭐 하이트나 뭐 아니면 클라우드나 이런 맥주가. 근데 이제 그게 풀리면 어차피 우리가 그 술집 가가지고는 그런 제주 맥주를 먹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뭐 테라나 클라우드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섞어 그러니까 먹게 되니까. 그건 그밖에 없으니까 네. 술집에서는. 그게 되게 또 크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뭐 아사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걸 안 먹는다니까. 아사히 맥주를 왜 먹어요? 제주 에일이나 뭐. 아 이것도 상장사지. 네, 어쨌든 그런 수제 맥주들 있잖아. 뭐 공표 맥주 뭐 이게 정말 유명했죠. 네, 맞아요. 조금 비싸도 조금만 먹자 이거지. 아 필라이트가 잘 팔리나 보네요. 필라이트. 그게 지금 싼 거죠 그게 좀. 예, 그게 아마 하이트 걸 거예요. 하이트. 발포 맥주잖아 이게. 예. 발포 맥주 아니? 정확한 맥주는 맞아. 아니죠 그게. 예. 이렇게 맥주 마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는데 술을. 술 안 먹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살펴보자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다는 뭐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거의 170년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다. 예, 그게 이제 상륙 영향 이제 상륙권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관련한 이제 석유화. 이제 그 보고서를 좀 써줬는데 일단 미국 허리케인 영향으로 지금 유가라든가 나프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석유화학 제품은 아직은 좀 혼조세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5시 같은데 그 멕시코만에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작년 8월 허리케인 라우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라우라의 풍속보다는 좀 50%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비를 타격하는 시점에서 네네. 지금은 더 셀 수 있어도 그래서 피해는 뭐 작년만큼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주요 설비 밀집 지역이 레이크 찰스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여기가 지금 미국의 석유화학 단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롯데케미칼도 거기 공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직접 강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는 일단은 좀 크진 않 다행히 크진 않을 다행이네.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멕시코만 원유 생산이 91% 이게 미국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지역이. 네네네. 가스는 85% 이게 지금 중단됐다고 합니다. 생산이 중단됐고 정제설비 역시 50%가량 중단돼서 일단 미국의 아마 가격들은 좀 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수혜는 아니지만 미국의 수급이 워낙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해서 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애널리스트도 이제 그 같은 자료를 좀 냈는데 네.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제 그 해당 지역 원유가스 정유화학 업체들 가동을 중단시켰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플라스틱 가격이 성층권으로 갈 수 있다고 보도를 했대요. 성층권? 성층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 가격이 플라스틱 가격이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청 그걸, 뜬다? 네, 엄청 뜬다는 얘기죠. 플라스틱 어디 만들어요? 플라스틱 주로 네, 이제 뭐 석유화학 회사들이 대부분 옛날에 다 내셔널 플라스틱이라고 있었는데. 네. 내셔널. 네, 내셔널. 네. 나셔널인가? 나셔널. 네. 네. 근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원료가 에틸린인데 네. 여기 세계의 에틸린 20% 밀집 지역이래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를 혹시라도 강탈해 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그 가격이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내 NCC 업체들의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의 좀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마지막은 그 오늘 건설주가 좀 강하긴 한데 그 KB증권의 장문수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인데요. 네. 분양 시장의 펀더멘털이 과연 변화였냐 이런 자료인데 요새 좀 주춤했거든요. 네. 그 건설업종이. 근데 이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요 정당의 후보 선정 과정이 혼탁해지면서 일단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공백기로 접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좀 요즘에 부진했던 게 뭐 하나 나왔던데. 그 주말에 유력 대선 후보 중에 네. 뭐 130만 조 짓고 뭐 그런 네.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주택 정책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네, 만한. 그러니까 얘기. 그게 이제 그 정당의 주 후보들 중에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좀 있는데 그게 요새 이제 워낙 혼탁하게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 확실히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약간 좀 지쳤다.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대형 건설업체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시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전히 분양시장 강력하다. 최근에 대구 쪽에서 일부 미분양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네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 후의 미분양 세대수는 역대 최저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재건축 정상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 사실 4월 달에 오세훈 시장 당선됐을 때만 해도 서울 재건축 굉장히 빨리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어졌는데 8월부터 좀 정상화되고 있대요. 지난 8월 9일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가 잠실 주공 5단지인데 네. 여기가 3년 만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영향평가 받는데 3년 걸려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3년 걸렸대요. 3년 만에 지금. 한 20년 안에 되겠네요. 네. 아니 그건 재건축 조합 재건축 한 단지가 한 20년 됐어. 잠실 5단지는. 네, 그래, 네, 거기만 남았잖아. 거기만 네. 딱. 롯데 아. 호텔 대강선 네. 거기. 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9일 날 통과가 일단 됐고 네. 그다음에 이튿날 그 스카이브리지 뭐 특화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심의가 좀 지연돼 있었나 봐요. 잠실 미성 크로바 여기 단지가 2주 2년 만에 건축 심의를 일단 통과를 했어요. 스카이브리지가 뭐냐면 동간 외한 아, 동간 60층 50층 지면 40층에서도 연결되는 거죠. 이제. 아.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를 거기다 넣으면은 끝내 주는 거지. 아. 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롯데타워에 네, 그런 식이지 옆에 네, 세동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쭉 스카이브리지를 연결해버리면 되게 편리해지거든. 네. 근데 그게 위험하다. 뭐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네네. 이제 미성 크로바 이쪽 단지가 2년 만에 심의 통과했다고 하니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9월 중에 여의도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뭐 3부 목화 통합 개발 및 한강변 재건축 층고 규제 완화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게 9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니까 건설업 중에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아. 고층 빌딩은 이게 사실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죠? 조금 바람 불고 뭐 이러면 예. 약간씩 이게 유격이 있는데 그 고층 스카이브리지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네. 지진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건물 자체는 뭐 좀 흔들리면서 버티더라도 이게 이제 서로 약간 벌어지거나 뭐 이러면 네. 뭐 그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출렁다리 하나? 네? 출렁다리? 아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아파트 사이에 아 그거 굉장히 재미있겠네. 자 그래서 그거 하여튼 통과가 됐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돼서 네.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출렁다리 반응 좋은데요? 출렁다리. 나는 솔직히 네. 7층 이상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 아파트. 아 그러세요? 지금까지. 네. 네. 신혼살림이 703호였는데 그때가 제일 높았어. 지금 4층. 아, 점점 내려. 네? 예전에 6층. 그게 뭐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하게 되신 거예요? 뭐. 그냥 싼 거 산 거지. 싼 게. 그리고 구축 아파트. 13층이니까 이 아파트. 저도 한 5층 이상은 못 살아본 것 같은데. 아니 빌라는 5층 이상 없지. 없죠. 빌라는 당연히 없죠. 아니 빌라라고 이렇게. 빌라가 5층 이상 있습니까? 아니 그 아파트도 2층 살았었고 그때. 아. 5층 이상. 아 진짜 우리 저 여미사님은 몇 층 사세요? 저요? 저는 지금 그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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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층도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요즘에 그죠? 그럼. 아, 제 아는 분 중에 누가 저 어디 용산에 첼리투스인가? 거기 되게 높은 데 사시나 봐요. 거의 60층짜리야. 그 오세훈 시장이 그 한강변에서 허가해 준 거의 유일한 60층짜리. 와, 한강 르네상스. 그 이제 그저 무슨 뭐 인터넷 저 강사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엄청 비싸대요, 거기. 그 렉스 아파트 재건축이거든. 네. 그 세동이에요. 근데 이게 60층인데 단일 평수야 50평.
아, 무조건 다? 무조건 다 50평이야. 아, 1대1 재건축이거든. 아. 근데 예를 들면 50층 대하고 10층 대 가격이 더블이야. 아, 10층짜리가 예를 들어 10억이면 50층 20억이에요? 10억은 아니죠. 훨씬 비싸지. 하여튼 20억이면 40억. 와. 그 조만권이라니 그렇게 비싸더라고. 42층 사시는 분이 있대. 어디? 우리 동네? 우리 동네잖아. 와.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45층 살고 계신데 일 모을 때 너무 좋대요. 아, 올라가 봐요. 우리 13층이니 뭐. 왜 자. 여기 좋잖아요. 여기 사무실. 사무실? 28층. 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여기 사무실. 니들은 한강 보면서 우리는 줄무늬만 보여. 안 보입니다. 한강 여기 줄무늬 보여요. 우리도 줄무늬 뷰예요. 한강에 하려 그랬는데요. 한강을 보려 하는데 그러면 기술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명이 안 돼서 한강에서 저희들 여러분 한강 보여드리고 싶죠. 근데 조명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조만간 근데 하여튼 다른 콘텐츠를 한번 녹화는 네. 한번 한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저희도 벽 봐요. 한강 안 보여요. 아직 아 삼성전자 87층에 계시다고 네. 구조대 보내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아 8만 7천 원? 자.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오늘 또 새로 이전한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처음 방송을 해주셨고요. 오늘부터 또 여기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